우리 승리 씨의 참석하신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보셔야 될 텐데 반갑게 자리하셔가지고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무더운 여름에 정말 날씨가 오늘 무난히 좋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시험 네. 이게 지금 저는 되게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잘한 것 같은데 네네. 자꾸 라이크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분위기 있는 재즈가 흐르는 이집트에서 살면서의 기분이 요거 정말 제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피크닉에 가면은 좀 어떤 만남이 있을지도. 네. 승리 씨와의 그런 소중한 만남,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함께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행사를 틴들을 통해 응모해주신 고객분들도 함께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고객분들과는 잠시 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지만요. 그 전에 저희가 승리 씨와 함께 두 가지 사연에 승리 씨가 직접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자, 데뷔 전부터 빅뱅의 팬이었다는 여성분이신데요.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자, 오늘 이 행사에서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 씨에게 연애 상담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승리 씨가 가지고 있는 연애 꿀팁을 한번 좀 전수를 해주시죠. 저도 이제 뭐 연애 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연애 꿀팁을 드리자면은 본인과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과 닮은 점도 있겠지만 공감대도 필요하겠지만은 본인과 다른 성향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성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그렇죠. 스파크가 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